안녕하세요. 지금 강아지 맥스 만나러 학교 운동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다가 해가 나왔어요. 그린 스트리트라는 컨셉으로 지역 주민들이 가꾸고 있는 작은 화단입니다. 이 가로수들은 늦게 피는 벚꽃나무들입니다. 오른쪽 담장에는 개나리 나무가 많아서 봄철이면 개나리꽃이 풍성하게 핍니다. 애들 등하교 시간에는 아이들을 내려줄 수만 있어요. 거의 110년 된 학교입니다. 형이 맥스 부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개똥 치우세요. 학교 수업을 하는 시간에는 외부인들은 학교 운동장을 쓸 수가 없어요. 기온내로는 허가받은 차만 들어갈 수가 있고요. 뒤쪽에 파킹장에 혹시 허가받지 않은 차가 파킹을 한 경우에는 물론 견인비는 그 차주가 부담하게 되죠. 교실 수가 부족해서 노란 가건물을 지었다고 그래요. 놀이기구 바닥은 작은 나무 조가리들을 깔아 놓았습니다. 이 실개천 같은 것은 아이들이 비올 때마다 놀면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맥스! 맥스! 운동장 끝에 맥스와 두 형들이 있습니다. 맥스는 4개월 미니 레브라도르 강아지입니다. 우리 맥스. 그래. 오, 그래. 오, 반가워. 어이구. 그래. 어? 얼마나 왔어? 가자. 형한테 가자. 맥스, 저리 가자. 형한테 가자. 그렇지. 그래. 그래. 어유, 그렇게도 반가워. 응? 어우, 좋다. 여기 보면 페이지 있는 게 친구들이 안 와? 어떻게 없어? 땅이 질어서 그런가 보다. 우리 맥스 혼자네. 응? 애들 다 어디 갔어? 바닷가로 갔나? 두개큰 있어, 것도. 어디, 우리 맥스 응가가. 여기 하나, 둘. 그래, 하나. 그래. 어디 좋은가 보자. 어구, 응가 여기 잘했네. 하나. 하나 볼 수. 애들 놓는데 맥스 들어가도 되나? 애들 노는 데라 여기는.
I can get a few people to play Valorant. But, Max?얘들아 불러라 얘 간다 저리 아~ 농구 골대에 있는 초등학생들한테 뛰어갔어요 맥스가 인사하고 예쁨도 받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거기 가지마 네가 맥스 야야야 자전거 타고 개를 데리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맥스가 뛰어갔습니다 형들이 잡으러 뛰어가고 있습니다. 개들이 신기한 게 어떻게 강아지는 알아보고 저렇게 막 덤벼도 다 받아주는지 참 신기합니다. 지금 방학 중이기 때문에 개들이 하루 종일 와서 놀 수가 있는데 오늘 한 마리도 안 보이네요. 응? 큰 손자가 이제 맥스 데리고 집에 가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많이 놀았어요. 맥스 엄마가 왔습니다. 큰형에게 목줄 잡아 끌지 말라고 주의를 줍니다. 사실 잡아 끄는 거는 집에 가기 싫은 맥스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